안녕하세요, 태초마을 트레이너 조섭입니다. 포켓몬고 3일차입니다 오늘은 삿포로로 갈 건데요, 오늘 포켓몬고 여행하기 앞서 오늘은 더 좋은 곳을 가요. 이 일본 홋카이도에서는 눈축제라는 걸 하는데, 이 삿포로의 인구가 200만 명인데 이 눈축제를 보려고 250만 명이 몰려들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한 축제라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보세요. 정말 좋은 구경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태극기가 그려진 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요거는요, 여기 같이 온 그 원정대 팬분께서 옷도 선물해주고 편지도 선물해주셨는데 정말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본 땅에서 이거 한국이라고 이렇게 알리고 다니는 거 참 자랑스럽네요. 리퍼블릭 코리아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옷을 입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삿포로로 출발! 자, 저는 지금 삿포로의 미야노모리에서 식당에 들어왔는데, 밥을 먹으러 들어왔는데 이 근처에 체육관이 있었는데 제가 먹었습니다. 섭이 그리고 아직까지 뭐 특별한 포켓몬은 없고요. 삿포로에 왔는데 아까 독침봉을 봤는데 버스 아니라서 잡지는 못했고 그냥 지나쳤어요. 아쉽게도 일단 밥을 먹고 계속해서 포켓몬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어딜 가든 곰이 있어요. 곰 진짜 곰털이에요. 곰털. 여기도 곰이 있어요. 어딜 가든 곰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 여기는요 삿포로에서 40분 정도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은 오타루 우나라는 곳인데, 여기 지금 포켓몬고를 틀었는데 깨비 드릴조가 떴네요. 지금 깨비 드릴조가 떴거든요. CP는 낮은데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혔다. 잡긴 잡았는데 저는 깨비참이랑 깨비 드릴조가 별로 호감 가는 포켓몬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아까 버스 타고 오다가 라프라스를 봤거든요. 라프라스를 이따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이드를 따라다녀야 되는 상황이라서 라프라스 잡아야 되는데, 구구는 나올 때마다 잡아줘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눈앞에 보이는 게 우나라는 겁니다. 우나. 아까 제가 오타루 우나라고 했잖아요. 이게 오타루에서 되게 유명한 건가 봐요. 자, 일단 일본은 포켓스탑이 정말 많아요. 어딜 가든 포켓스탑이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포켓볼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는 지금 오타루에 있는 무슨 거리라고 해야 되지? 귀엽네. 귀여워. 오타루 거리는 되게 거리가 엄청 이쁘거든요. 게다가 오르골 소리가 계속 나와요. 이 거리에서 오르골 소리가 나는데 이 오르골 소리가 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요것이 바로 오르골 가게라고 엄청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오타루에서는 오르골 가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이 뒤에 시계에서 시간마다 막 연기가 나오면서 그 폭주 기관차처럼 뿜뿜거려요. 자, 오르골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오르골 가게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이게 오르골인가 봐요. 이쁘다. 너무 비싸다. 5만원이야, 5만원. 이게 다 오르골인가 봐. 오, 오르골 소리 나. 야, 진짜 다양한 오르골들이 많습니다. 너무 귀여워. 소리가 너무 이쁘다. 야, 오르골 가게가 정말 큽니다. 너무 아름답다. 무슨 노래야 이거? 약간 해리포터에 나올 법한 약간 신기하고 아름다운 그런 곳인데요. 여기 오르골 가게 안에는 뭐 특별한 포켓몬이 없어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풍경은 정말 예쁩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포켓몬고를 하면 더 예쁩니다. 여기 체육관 짱이 누구야? 자, 저는 지금 오타루 오르골 가게에서 기념품을 사고, 이 물가 쪽에 라프라스가 아까 떴었는데 버스가 이제 관광버스다 보니까 여행 가이드대로 이제 저희가 경로를 움직여야 돼서 지금 쉬는 시간이었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러 했는데 저는 라프라스 잡는 것 같아요. 라프라스 넌 내 거야? 봤는데 없는 거 아니야? 10분 남았어요. 30분까지 오라 했는데 10분 안에 라프라스를 잡아라. 야도란이다. 야도란 떴습니다. 야도란. 얘는 왠지 라지 열매 주면 좋다고 막 해벌려 버릴 것 같아. 제발 잡혀. 둘 셋. 나이스, 잡았다. 자, 새로운 도감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CP1179고요 자, 빨리 라프라스. 자, 여기 근처에 라프라스가 있어야 되는데 일본까지 왔는데 라프라스도 못 잡고 가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 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운하입니다. 운하.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라프라스를 잡아야 돼. 라프라스가 이 근처에 있었는데
자, 이 근방에서 라프라스가 근처에 있는 포켓몬이라고 떴었는데 뭐야, 눈길이야 이거. 여기 지금 한 바퀴 돌고 없으면 빨리 가야 됩니다. 저희 버스가 떠나기 때문에. 떠라 제발 떠라 떠라 부탁이다. 라프라스야 라프라스야 라프라스야, 저기 바다 태평양 있니? 아, 버스로는 되게 금방 오는데 되게 멀다. 라프라스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내가. 어딨니 라프라스야. 아, 라프라스 못 잡았어. 라프라스 도망갔어요. 아 진짜 뭐야, 여기 아주 잡은 게 하나도 없어. 자, 여기는 오도리 공원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눈 축제를 하는 곳인데 여기 공원을 한 바퀴 돌아다니면서 포켓몬을 볼 건데요. 일단 여기 암나이트를 지금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암나이트. 암나이트를 여러 마리 잡아가지고 암나이트를 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암나이트인데 이거 화적 포켓몬인데 여기선 많이 뜨네요. 신기하게. 그리고 여기 포켓스탑 성지가 있네요. 세 개가 몰려있는 곳. 스타워즈 아십니까? 스타워즈? 이게 다 스타워즈 눈 조각상이에요. 엄청 큽니다. 이야 짱 커요 짱. 이걸 어떻게 다 이렇게 조각을 했대? 길마다 이렇게 눈으로 만든 조각상이 있습니다. 아까같이 큰 스타워즈 눈 조각상은 막 포크레인 같은 걸로 막 파고 그런대요. 우와 파인애플. I have a pineapple. 피카츄네요 피카츄. 피카츄. 여기 포켓볼 있어요 여러분들. 포켓볼. 어 일본 그분인데 I have a pen 하신 분. 파인애플 아저씨 눈 조각상도 있어요. 평화주의자 간디. 야 이걸 어떻게 만들었다 이거. 우와 수고이네. 엄청 섬세하게 만들었어요. 디테일해. 긴 염샷. 또 암나이트가 나왔습니다. 오 CP395짜리에요 지금 발렌타인데이 이벤트 중이라서 원래 주던 사탕의 두 배를 주기 때문에 개꿀입니다 개꿀. 발렌타인데이 기념 바라지도 않았는데 발렌타인데이 기념 장난해? 발렌타인 필요 없어요. 원래 여러 마리 잡아야지 진화시킬 수 있는데 조금만 잡아도 사탕을 6개씩 주기 때문에 진화시키는... 어? 도망가 버렸네. 뭐 다양한 간식들이 많이 팔아요. 핫도그랑 감자튀김이랑 소세지랑 막 이런 거 파는데 코리아 유튜버. 코리아 유튜버? 안녕 범방화 유노 하지메 사초. 하지메 사초? 히카키? 히카킨 하지메 사초. 코리안 유튜버라 하니까 막 다들 막 반갑게 맞아주시네요. 잘 먹겠습니다. 이타다키마스. 이빠이 오이시 되시네. 자, 이제 한 마리만 더 잡으면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해산물을 막 길거리에서 직접 구워줘서 먹을 수가 있어요. 뭐. 킹크랩 전복까지네. 전복 진짜 맛있겠다. 포켓몬고보다 여기 즐기는 게 더 이득입니다. 이득. 이 포켓몬고 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 오면은. 아, 좀 더 걸어오니까 더 맛있는 길거리 음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리비. 아저씨 아저씨 가리비도 팔아요. 와 진짜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다 먹어보고 싶다 진짜. 킹크랩, 전복, 가리비 그런 거 위주로 좀 많이 파네요. 짜라란 레벨업 했습니다. 레벨 20. 이제부턴 하이퍼볼을 받을 수 있다. 추워요 옷 입어요. 노래 정말 잘하신다.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이 눈 축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몰립니다 여러분들. 2월 12일까지밖에 안 한대요. 2월 12일 12시가 땡 하면은 저기 지금 저렇게 만들어놓은 얼음 조각상들 다 깨부신다고 합니다. 한때만 하는 축제입니다. 한때만. 제가 지난번 일본 여행 때 와규 맛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와규 꼬치 팝니다. 와규 꼬치. 와규 꼬치. 와 진짜 맛있어. 입에서 녹아요. 자 마지막 암나이트. 얘만 잡으면 레벨업 시킵니다 암나이트를. 자 지금 밤이 되니까 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눈 조각상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거 뭐 포켓몬고 여행하라 했더만 포켓몬고는 안 하고 이거 관광만 하고 있네. 그만큼 여기가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등급은 B인데 진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급은 안 나왔고 A급도 아니고 뭐 그런 것보다 그냥 포켓몬 모으는 재미니까 진화. 암나이트 진화합니다. 이야~ 촉수물 징그러워. 암스타입니다 암스타. 자 이렇게 해서 화석 포켓몬도 감사합니다. 모았습니다. 자 저는 지금 포켓몬 도감을 대충 보여드리면 많이 모으긴 했는데
레벨도 레벨인데 이 포켓몬 도감을 채우는 재미로 하기 때문에 뭐 CP가 낮거나 그런 거 신경을 안 씁니다 저는. 이야 소중한 인가 포켓몬 고도 19경이네. 대게 무한 리필 집에 왔습니다. 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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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와 살 진짜 많다. 개 대박. 자 저는 지금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 일본에 와서 구구만 미친듯이 잡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구구를 얼마나 많이 잡았냐면요 지금 박사한테 보낸 게 한 20마리 정도 되는데 이야 구구가 엄청 많죠. 구구 사탕만 지금 300개를 모았습니다. 꿀충이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잡았어요. 캐서피는 별로 안 떠서 별로 못 잡았는데 자 지금부터 미친 레벨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에서 행복의 알을 써줍니다. 자 이제부터는 경험치가 2배예요. 자 지금부터 진화를 시켜줍니다. 구구를 계속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 진화를 시켜주시면 되는데 경험치 1000 먹습니다. 1000.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화를 시킵니다. 이러면은 경험치를 계속 1000씩 먹겠죠. 구구를 진화시켜준 피존을 다시 박사한테 팔아버리면은 사탕을 돌려줍니다. 이게 레벨 20에서 21 되려면 경험치가 5만이 필요하거든요. 25분 동안 6만 5천에 가까운 경험치를 모은 거죠. 30분 동안 얼마나 이 창조 명제니까 구구 많이 잡으십시오 여러분들. 자 포켓몬고 4일차 마지막 관광지인 삿포로 공장 앞입니다. 삿포로 이 맥주 공장 앞인데 어제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일본 맥주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 뒤에 있는 게 그 정말 맛있는 맥주를 제조하는 삿포로 맥주 공장이고요. 이 근처에는 어떤 포켓몬이 있는지 뭐 별거 없을 것 같아요. 하... 일본 와서 뭐 특별한 포켓몬도 못 잡고 삿포로 맥주 공장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삿포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별거 없네요. 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제 공장이 진짜 크네요. 오 천장에 삿포로 마크 있다. 정말 인자한 얼굴로 이 보리를 들고 계시네요. 뭐 그렇게 행복하세요 어제?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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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보리 보리 쌀. 어우 이게 맥주의 원료라 합니다. 호프 호프. 야 대박이다 대박. 여기서 맥주가 만들어진대요. 이 맥주의 탄생 비밀을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안 알려줄 거예요. 왜냐고? 미성년자니까. 숨어있는 포켓몬 쥐새끼가 숨어있는데요? 공장에? 이 공장에 쥐새끼가 숨어있어. 안주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오이시? 나중에 커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아이들은 몰라요. 오이시. 사장님 엄청 많이 주셨어요.